아니고요.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집에서 예. 뭔가 자기가 일거리를 해서 아빠한테 100원 받아서 그거 저축해 가지고 모아 가지고 짜장면을 사 먹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가족 상담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의외로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펑펑 울면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빠 때문에 너무너무 창피하다는 거예요. 친구들이 자기를 놀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연습장이라든지 네. 이런 거를 단 한 번도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대요. 그럼요. 초등학교 5학년, 뭐 6학년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아빠가 회사에서 이면지를 가지고 와서 묶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. 예, 연습장을 만들어줘요. 와. 그러니까 그 연습장에다가 자기가 수학도 풀고 뭐 이렇게 단어도 외우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학교로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그걸 놀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그 학용품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아빠가 그거를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그 용돈 기입장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돈 썼는지도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자기 그 자존감에 대한 거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자기가 어떤 그 학교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 뭐 친구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돈 때문에 못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네. 아이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가족 상담하면서 이 아빠가 남편이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신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 남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이렇게 딱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10원도 안 쓰시는 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진짜요? 네. 그러니까 내 아이들하고 내 가정을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고 열심히 악착같이 이렇게 하는 거다.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상처받고 울고 하다 보니까 이 남편분도 약간 이제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을 했죠. 그게 이게 같이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아버님의 생각이 1960년대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때는 다른 집도 다 그러니까 이면지 저도 그랬고 우리도 뭐 그때 이면지 써라 써라 해서 썼죠. 연필도 뒤에 볼펜 꽂아서 또 조그만 건 이렇게 쓰고 했는데 친구들이 안 그러니까 이제 박탈감으로 학교 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. 아 근데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사실은 남편한테 하지 말아야 될 대화 쥐꼬리. 네.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고 왜 생색 내냐. 이런 얘기가 아내 입장에서 이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. 남편들은 그런 거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. 그렇죠. 이게 쥐꼬리냐? 너는 네 쥐꼬리는 이렇게 기냐?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잖아요. 아니, 왜냐면 우리가 월급을 받는 곳에서 일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든 그 이상으로 일하든 간에 고정된 월급을 주는데 그걸로 아내가 혹시라도 상처 주는 말을 혹은 무시를 한다면은 저희는 숨을 곳이 없는 거죠.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.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은 우유 배달을 해야 되나? 이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더 갖다 줄 수는 없는 입장인데 아내가 또 이렇게 나오면. 네.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현금 인출기냐 아니면 돈 버는 기계로 아는 것 같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럴 때 이제 아내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남편분들이 도대체 내가 번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.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. 이런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. 말을 하든 안 하든 네.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. 이럴 때 이제 아내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말만 여보 돈이 이렇게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고 굳이 뭐 그 뻔한 돈이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데이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럼 가계부 같은 거를 써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란 말씀이시네요. 네, 굉장히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가계부를 쓰시거나 영수증을 모으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만약에 주면 네. 남편들은 훨씬 아내를 신뢰하고 신임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남성들은 원래 청각 적인 것보다는 사실 시각적인 것을 훨씬 더 예민합니다. 그리고 확 받아들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신뢰를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말로 하는 이런 어떤 상처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줄여나가야 되겠죠. 예, 남편들도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. 살림을 왜 이따 이뿐이 못해. 이것도 하시면 안 되고 네. 우리 여성분도 쥐꼬리만한 월급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네. 부분들은 전부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그래요. 하긴 돈 벌어 오는 사람의 그 노고에 대해서는 좀 치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네. 하고 또 남편분께서도 아내를 좀 믿어라 하는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아니,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. 이제는 한 명이 살림을 하고 한쪽이 돈을 벌어오고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 맞벌이일 경우에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. 그쵸. 너만 버냐, 나만 버냐, 막 이제 뭐 할 말도 없고. 근데 이제 요즘 맞벌이 그 신세대들이
그 각자 관리를 하더라고요. 통장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고. 근데 이제 네. 이런 것들이 좀 많잖아요. 뭐 서로의 휴대폰은 보지 말자, 비밀은 지켜주자. 이 금전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?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로 관리하신다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으시는데 네. 그런데 이제 갈등의 소지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 관리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. 네.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. 그다음에 대화가 잘 되어야 돼요. 아. 이 전제 조건이 만약에 없으면 나중에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,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, 그 다음에 돈을 어느 정도 모았는지 모르겠다.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저 사람이 따로 자기 돈 가지고 뭔가 준비하는 게 아닌가, 나 모르게.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 밝혀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배신감이라든지,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네. 상처들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. 네네.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하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. 그리고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알고 있어요. 그건 따로